자, 파워스다 여러분, 학과입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벤트가 좀 많죠? 첫 번째, 카니발 배틀 패스. 퀘스트가 있어요. 이런 퀘스트들을 해서 모은 경험치로 이렇게 배틀 패스 레벨을 올리는 건데, 요거는 다른 게임에도 흔하게 있는 시스템이에요. 배틀 패스 레벨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카니발 기념 주화를 모아서 카니발 상점에서 최대한 많이 사시는 게 목표입니다. 배틀 패스 구매. 요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사요. 하나밖에 못 사는데, 요런 문구가 있죠? 80레벨까지 레벨업 가능 예상, 105까지 레벨업 가능 예상. 이게 뭐냐면, 경험치 구매 들어가서 80레벨까지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한 저 퀘스트를 많이 했을 때 80레벨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라서 두 개 더하면 1200 25 정도 되죠. 1225 정도. 근데 카니발 상점 들어가면은 요거 의상 요거만 해도 2000이 넘어요. 그리고 105레벨까지 볼게요. 105레벨? 105레벨은 1725죠. 1725. 대략 한500 정도 더 커요. 500 정도 더 높은데, 여기 보시면은 단순 주화랑 기억 캡슐만 해도 하나에 3300원꼴. 요거는 하나에 2700원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경험치. 이 받는 5만의 경험치로 요 25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벤트 기간 동안 둘중 하나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요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념주화로 살수 있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카니발 배틀 패스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를 최대한 빠짐없이 하시고, 배틀 패스 스페셜에 각종 의상들이 있기 때문에 안 사시는 것보다는 사시는 게 좋은데, 기왕 이거를 하실 거? 요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15일 출석 선물. 요거는 뭐 별거 없죠? 그냥 15일 출석했을 때, 뭐 이런 거 의상, 이런 거 주는 거 해서 할게요. 세 번째, 카니발 레벨 선물.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레벨마다 목표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벤트 기간 동안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니발 패키지. 요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보시면은 첫 번째 1200원짜리 상품, 요거는 주간 5번, 하루 한정 1번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 고급 기어 캡슐, 그리고 카니발 주화, 사탕, 낙원단 주화, 이렇게 농축오리 요렇게 있죠. 근데 저라면 안살것 같아요. 고급 기어 이거 까봐야 안 줘요. 그리고 기념주화 15개. 크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슈퍼 쿠키. 그리고 90도면 20장. 100개, 15개, 80개, 30개. 요것도 저라면 안살것 같아요. 물론 할인은 많이 돼요. 55,300원 꼴을 5,900원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돈 주고 살 만한가? 라는 거죠. 55,300원 주고 얘네를 살 건지 살 거였는지. 할인율을 보시면 안 되고, 요건 이게 내가 필요한 물건인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도 패스. 그리고 요거 세 번째. 요거는 재련 패키지예요. 이거는 카니발 주화도 은근 주고, 도면이랑 재련 상자, 그리고 보호 상자. 뭐 이런 거 주기 때문에, 이거는 재련을 조금 욕심 있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농축이 필요하시다거나 하시면은 요거는 사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3만원짜리 요거는 고기 기억해줄 까봐야 안 나와요. 근데 요게 있죠. 3만원을 양다르로 환산했을 때970 양다르 정도 돼요. 그러니까 97,000 젠이죠. 97,000젠인데, 이건 없다 칠게요.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없다 쳤을 때,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만 해도, 이 값어치는 나요. 증된 카드 때문에라도, 요거는 사시는 게 좋고, 이거 10개 까서, 팔아도, 이거만큼 페이백이 돼요. 팔아도 이득이에요. 그리고 카니발 기념주화 500. 이 500개를, 요거 사시는데, 쓰셔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 3개는 안 사시더라도 요거 정도는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티켓. 요거는 프론테라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사탕줘 사탕줘 이렇게 꼬마들이 사탕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탕을 주시면 되는데 의뢰 퀘스트를 완료하면 사탕을 주기 때문에 요는 의뢰하셔서 애들한테 사탕 나눠주시면 됩니다. 복귀모지 복귀자를 찾아서 복귀자랑 같이 파티를 해서 프론 남문의 NPC한테 요 복귀모지 말 거시면은 계약 맺고 요런 식으로 뭐 의뢰나 뭐 각종 이벤트들 완료하면은 요 봤는데 지금 복귀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할로윈 퍼레이드 매일 2시간 동안 프론테라 요렇게 따라서 소방마차가 계속 돌아요. 돌면서 사탕 같은 걸 떨구는데 그거를 빨리 주워 먹으면 카니발 주화나 각종 아이템을 줍니다. 이거는 경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살짝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할로윈 나이트 의상 칭호 선물상자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많이 주니까 31일에 딱 30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번 AP2.0 카니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틀패스 27,000원 그리고 카니발 패키지 3만원 해서 57,000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요 재련 상자까지 사신다면 대략 74,000원 정도 되겠네요. 57,000원 아니면 74,000원 정도 이 정도로 나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금 한 몇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이런 이벤트 상품들 최대한 많이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카니발 기념주화 이벤트 만료되면 개당 100제니로 바꿔줘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뿅!